네, 그 대선 1주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다시 한번 이 김남국의 전국진단을 갖다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방송에서 나온 거 말고 따로 그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이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우리가 지난 그 18대 대선을 치렀지만 그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이어지는 대선 정국을 끝내고 정말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모두의 생각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 발목을 잡고 있고, 또이 부분들이 정말 그 대선 개입 정도가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보임에 따라서 이 사실 온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난번에 그 시국미사일한 그이 사제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의 이 요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비례국회의원이죠.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사퇴를 해서 또 굉장히 그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까지 1년이 여가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조기에 이 국정원이나 여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가고 또그 부분들은 여당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수사와 재판에 맡길 일이라면은 정말 그렇게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이 검찰총장의 어떤 사태, 수사팀장 교체, 이런 문제와 엮이면서 어떤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특검 문제가 또 제기됐고, 요즘은 특검에 대해서 이 요구가 한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전국이 분미하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던 것은 정말 지난 대선에서도 겪고 현재 우리 집 상황도 그렇지만 민생에 대해서 이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의 새정치가 바로 삶의 정치라는 표현을 했듯이 정말 민생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정말 버림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야 예산안 그 국정원에 관한 합의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정말 연말 이한달 정도 한 20일 정도죠. 20일 남은 국회에서 여야가 정말 정치의 어떤 이 멋진 모습을 그 보여주기를 그 기대합니다. 오늘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이전의 지방선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그 2년 차에 맞는 이 전국적인 선거로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냥 중간평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선거로서 박근혜 정부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거 보여집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 낙승을 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이 박근혜 정부는 여권 내부에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마 이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마 압승을 노리면서
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도권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도 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모두 이 압승을 갖다가 노리고 있죠. 서울시장 선거에는 김항식 전 총리, 경기지사에는 김문수 지사의 예, 상당히 불출마도 시사했지만 김문수 지사의 3선, 예, 그리고 인천에는 황우려 대표의 어떤 출마까지도 이 빅카드로서 이 준비해 가고 있다. 비록 여건이 안철수 신당에 의해서 일정 정도 이 분열이 불가피하게 될지라도 일단 그 자기 후보들로서 자기 지지적으로서 일단 안정궤도에 오르려는 아마 강공책이 아닌가. 정말 올인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이 민주당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이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안철수 신당이 당이 만들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정말 제3세력으로서 3당으로서 자기 길을 마이웨이 한다 그랬을 때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과연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이 가장 지지가 높은데 그 우리 호남의 민심이 이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로서의 패퇴를 그냥 지켜볼 것인가 상당히 그 주목거리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랬듯이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나갈 수 있고 그 기존 척도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나라 발전이고 국민들의 민생과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갈 길에 공부하고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의 좌표를 갖다가 설정해 주길 바랍니다. 양진영의 또 한 번의 1대 올인 격전이 벌어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올 연말 이 예산 국회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부분이 정계특위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주목거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